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 수사, 정치보복이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좀 네이밍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는 이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블랙리스트라 하면은 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국정농단 시절이죠. 네. 문화예술인들을 이제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밥줄을 끊고 이제 괴롭히게 만든 그 차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번 이 산업부 관련 이 문제는 그 통치 행위에 입법적 여부를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블랙리스트와는 그 엄연히 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제 표현에는 제가 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백인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검찰 기소가 이제 무리했다는 이제 반증이고요. 근데 결국엔 보면은 이제 박상혁 의원 포함해서 정치보복이 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예. 그런 우려를 했는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요. 네. 박상혁 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수사, 이것도 그냥 보복수사라고 보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무리한 일들이, 우려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네.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이제 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러한 것이 이제 우려가 됐는데 그 역시도 이제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도 그럼 정치 보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재단을 만들어서 뭐 K재단, 미래재단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예, 문고리 권력을 이용해서 네. 재벌들에게 이제 돈을 받아 챙긴 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는 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치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인데 네. 이 사건하고 국정농단하고 같은 차원에서 이제 놓고 보는 거는 어느 도단이죠.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하면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 사건이 네. 최근에 고발된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3년 전에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것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는 그거고요. 네. 그 뭐 백인규 전 장관 이거 이분 말고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제 박 그 상혁 의원님. 네, 박상혁 의원. 예. 네, 그분 제가 이야기 그분의 이제 말씀으로는 이미 이제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고 출석 일정을 지금 협의 중인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예, 검찰이 뭐 흘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보도된 내용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우연히
백윤규 전 장관의 이건이 언론에 단독 보도된 거와 이게 시점이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사실 수사 내용처럼 보면은 수사상 하나의 가설이 불과한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흘리고 이제 그럴듯하게 낙인을 미리 이제 찍는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결국 전형적인 정치 보복의 수사 수법이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검찰이 윗선을 겨냥할지도 주목이 되는데 지금 백 전 장관도 그렇지만은 지금 박상혁 의원까지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네. 본인이 집권하면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정치 보복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산자부 전 장관과 박상혁 현역 의원에 대한 이 정치 보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런 수사가 시작됐으면은 이 정치 보복의 종착지는 어딜까? 네. 그 종착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길 이제 바랍니다. 그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경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의 사건인데요. 자진 월북 시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년 전 발표와는 180도 다른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부 해당 부처의 입장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거는 네.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 정권에 따라서 해경의 결과 발표가 오락가락했다.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감스럽습니다. 예, 예. 예, 유감스럽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 의원께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 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이 그 청문회를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이분은 이제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음주 운전 네. 이 문제하고 그 논문 표절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네. 예, 특히 음주 문제 이것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주 심각한 수준의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장에서 음주운전 하게 되면은 교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지금 엄격한데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으로 네. 기소가 된 사람이다. 네.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 되면은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좀 오래된 문제도 있고. 오래 전에 네. 있었던 음주 운전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문제가 된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재질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 네. 이제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안 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야당 의원들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거든요. 네. 아마 국민 정서상 네. 이 벽을 넘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 야당 의원들로서 굉장히 많은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라도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예,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먼저 현장에서 자진 조사들이 사퇴. 예.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음주운전하면 교장도 못 되는 이런 제도인데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무리를 빚은 과거 전력이 있다는 거 교육적으로도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과 지선과 관련한 토론회가 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70년대생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당 대표를 70년생이 맡아야 한다 하는 세대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당이 더 젊고 역동적인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언젠가부터 특히 그 기점이 이준석 국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부터 네. 원래의 노쇠하고 고루한 그런 이미지의 보수 정당이 오히려 젊고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로 되었고 네. 반대로 우리 민주당이 고관 정당 이미지가 되었거든요. 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몇 가지 좀 조치가 따라야 되지만은 지도부가 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게 제 맞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응원하고 있고요. 단지 그러한 그 주장이 특정인 출마 견제하기 네.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은 예.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죠. 아, 네, 네. 우리 구출 그러니까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은. 네. 특정인에 대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부간의 의견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97 그룹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 희망인데 예. 선배들이 97 그룹을 당권 투쟁에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단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도 출마를 하고 그리고 70년생의 새로운 정치인들도 같이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그룹들의 진출과 출마와 함께 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혁신을 누가 잘할 수 있는지, 누가 그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지, 예. 누가 혁신의 적임자냐. 그 혁신의 방점이 예. 찍히는 그런 전대여야지. 네. 그러니까 전대 이후에 여야 간의 혁신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혁신을 잘하는 쪽이 아마 총선 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 지도부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젊은 세대가 진출해야 된다는 것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 혁신, 정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점은 저는 세대교체보다는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대교체보다는 혁신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여기에 당대표 선출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적 채용 논란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2부속실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속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런저런 구설에 오를 만한 이제 그 뭐 해프닝을 넘어서 하나의 그 사건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공약, 부속실 폐지하겠다는 이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 네. 국민들이 더 원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 야당에서도 이 공약 폐기했다고 나무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번의 지금 뭐 어떤 실수 내지는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 안보나 지금 위기에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경제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에너지와 해법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다 하셔야 되는데 네. 김근희 여사가 혹시 사고 치지 않을까 그런데 관심 가지고 그런데 걱정을 하는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취소하고 네. 이 부속실 다시 부활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그런 예.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대외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네,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